안녕하세요. 브리트 다육입니다. 브리트 원입니다. 아이쿠. 이렇게. 자.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애들이 최근에 매장에서 데려온 애들이에요. 자, 이거 빨래 찍게. 빨래 찍게 좀. 잠깐만요. 빨래 찍게 골대가 없네. 자, 빨래 찍게. 오늘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빨래집게 여기다 걸어놓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짜잔. 떨어지면 안 된다. 저 고추건이 막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걸 이렇게 얘가 지금 고추건조망을 두 겹으로 이렇게 두 겹을 해놨었어요. 이렇게 두 겹이죠. 제 손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 이렇게 다육이들이 지금 제일 많이 화상을 입고 그런 철이에요. 거기다가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얘네들은 최근에 지금 요 보시면은 여기 립스틱 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립스틱 요 조금 조금 이요 란다자리 분에 있는 아이 그저께 제가 22년도 아이를 여기다가 식재를 했죠. 아우 립스틱 색깔 이쁘다. 자, 요런 애들 요렇게 조금이, 그 다음에 또 여긴 설화분. 자, 요거는 꺼내주려나? 예. 네. 잠깐만요. 요것도 설화분이죠. 네, 설화분인데 야, 앞으로 좀 돌아봐. 자, 얘는 설화분입니다. 설화분에는 금작을 심었는데 얘가 13일날 심었네요. 8월 13일날 심었던 금작입니다. 조금씩 이제 약간의 색감이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 자, 얘도 8.5cm 설화분이죠. 다 여기 있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오, 이거 못 꺼내겠다. 자, 꺼내진 않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꺼내면은 다 난리가 나겠어. 자, 제가 너무 빡빡히 넣어갖고. 여기는 카시오 적금 이제 수다쟁이 화분에 심었던 아이고요. 이 아이는 스타마크. 집을 자꾸 잊어버리는 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스노우만입니다. 스노우만이 작은 포트. 우리 제가 그 설화분 판매할 때 하나씩 보내드렸죠. 저도 여기다 하나 식재해갖고 왔는데 이게, 이 아이가 지금, 난자자립은 쪼꼬미 분이에요. 다크오팔도 쪼꼬미 분이고요. 다크오팔. 아직도 물을 안 줬어요. 천물을 안 줘가지고서 아이들이 쭈글쭈글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트리크 아이들 두 아이를 제가 이제 그 살짝 묵은 애들 제 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다 조그만한 데다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 난다자립은 8.5cm에 딱 맞는 사이즈가 되려고요. 그 홀리데이입니다. 얘는 꺼낼 수 있을까? 자, 우리 언니 한 분이 밤하늘에 별 같다고 했던 그런 아분. 자, 홀리데이 여기다 이쁘게 이렇게 홀리데이 붉고붉고 색감 들어오겠죠? 자, 홀리데이를 이렇게 식재를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산타루이스고 얘는 자, 아리엘입니다. 아리엘도 꽉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빨간 요거 8cm에서 8.5cm 란다자리 자, 보시면은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그무입니다. 자그무도 마찬가지고요. 백야도요. 자, 요런 식으로 앞에서 보시면 자, 백야는 샘플분, D50분, 자그무는 여기 작은 분이죠. 자, 요것도 란다자리분에다 식재를 한 거고요. 요거 꺼내봤으면 좋겠다. 근데 요거 꺼내면은 다 꺼내야 돼. 여기 지금 자리를요, 제가 너무 딱 맞게 가져왔더라고요. 얘는 먼노가 8월 7일날 식재했던 아이네요. 먼노 금. 자, 8월 7일날 여기다 식재했던. 아우, 예쁘다. 얘도 예쁘죠? 아이고, 이거 파트리크 다칠라. 아직 뿌리를 다 잡은 애들이 아니라서요. 좀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아우, 독보적이게 예쁘네. 브록 립스틱은. 자, 그래서 요렇게 쪼꼬미들 여기, 작은 거리대입니다. 이쪽이 작은 거리대. 색깔 나면 예쁘겠죠? 그래서 요즘, 최대한 지금 제가, 화상 입지 말라고. 낮엔 뜨겁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덮어주고, 요걸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어서 그냥 요걸로 요런 식으로 해서 집게로 덮어놓고 있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애들도 또 볼게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또 이렇게 약간 반차광식으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그 여긴 돼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게 철사 네, 철사망이라고 그래야 돼. 하우스 비닐 뚜껑이 있죠. 뚜껑 이게 뚜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비닐이 없어갖고 올해 여름에 비를 다 맞았죠 애들이요. 근데 이제 고추곤지망은 계속 씌워 있다가 얘를 계속 씌웠었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부터 제가 이렇게 살짝 반만 접어놔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아이들이 아직도 이렇게 살짝 이제 조금씩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낮에가 너무 뜨거워서 제가 아이들 망설이고 있어요. 얘들을 열어주고 다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근데 이제 계속 햇볕을 받던 아이들이라 살짝씩 아무리 차광을 했어도요 받던 애들이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낮에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조금 더 며칠 더 두고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얘가 샴페이, 얘가 세렝게티, 빵떡이가 됐죠? 이게 설화분이에요, 설화분. 자, 여기 또 홀리데이 하나 여기 더 있네요. 홀리데이 하나 제가 더 갖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백야를 갖다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백야도 여기, 백야 갖다 놓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바니 외두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게 전부 다 란다자리분 조금이 있는 애들. 자, 그리고 얘는, 얘가 어디 들어있냐면요. 아우, 얘 못 들겠다. 얘 너무, 빵뚜기가 돼버렸네. 자, 여기. 이게 서라분이에요. 네. 서라분 여기 쪼꼬미에 들어있는. 자, 요런 데다가 이렇게 샴페인을 심었더니 이렇게 넘쳐갖고 화분은 보이지도 않아요. 네. 네, 활짝 자라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는데 계속 차광을 쳐줬더니 이렇게 옆으로 퍼져갖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얘는 비를 맞았어요, 어저께. 비가 갑자기 도둑비처럼 소내기가 왔다 갔다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아리엘이 하나 또 있네요. 그리고 먼노. 자, 먼노도, 쟤도 작은 화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개나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저번에 화상 입어가지고서, 개나리는 12월 16일 날 내려놨던데, 작년에. 근데 지금 화상 입어갖고, 화상 다 회복했어요. 회복하고 이제 지금 괜찮아요. 햇빛만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기 줄라이나 저번에 막 시금치처럼 삶아진 애 데려다 놓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쪽은 얘는 뿌리가 그때 없는 날 옆에 꽂아놨던 아이라 아직 조금 더 뿌리 활착을 더 해야 되고 이 아이는 괜찮습니다. 어제 비를 조금 맞았다고.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사라분에 있는 러브미. 러브미도 좀 커졌어요. 비 한번 맞고. 그 다음에 노랑풍선 여기 두 개 다 있죠? 네, 노랑풍선도 두 개 다 있습니다. 제가 식재했던 마루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먼노 있습니다. 먼노는 약간 오렌지 빛깔의 색깔 예뻐지고 있습니다. 얘가 5월 19일 날 식재했던 아이네요. 그 다음에 얘 댄싱버드. 얘는 제가 베란다 안에 있을 때 12월 5일 날 그때 식재해왔던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베란다 안에 있을 때부터 봤던 그 아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그때는 쬐끄만 했는데 이렇게 이제 화분 테두리가 안 보일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비 맞고, 자, 물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가 커지는 거예요. 쬐끄만 했어요. 그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커져서 바깥으로 이제 아이들이 얼굴을, 자, 화분 테두리가 안 보이게 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이쪽은 셀레스테? 응, 셀레스테. 어우, 예쁘죠? 얘는 수목분에 들어있어요. 수목분. 수목분 한 10cm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꺼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어제 비를 맞아서 부러질까봐. 얘는 베르테르입니다. 아우, 베르테르도 지금 서랍은, 얘는 꺼내볼까? 아, 조그만하니까. 얘는 서랍은. 자, 여기에 들어있어요. 예쁘죠? 제가 얼마나 조그마하신지 아시겠죠? 제 손이 엄청 커 보이잖아요. 네. 지금 부러질까봐 지금 조심조심. 자, 그리고 요거. 똥강아지 화분에 들어있는 제 파랑새. 얘 되게 웃겨요. 진짜 다 지금 빵떡이가 됐다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라피네. 얘는 가운데 입장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약간의 삶아지듯이 꼬스라졌다가 거기서 다 회복이 됐어요. 라피네도 5월 31일 날 식재에다 갖다 놨던 아이. 먼노는 여기 지금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원노를 좀 돌려줘야 될 것 같아. 야, 네가 옆으로 조금만 더 가야 되겠다. 원노는 큰일 났네.
애들이 몸 돌릴 틈이 없어요, 지금. 자, 얘도 망가지겠다. 얘가 지금 못 녹아. 큰일 났네. 얘가 철학기가 있는 애라. 아, 얘 이렇게 좀 돌려줘야 될 것 같아. 아, 못 녹. 예쁘죠? 얘는 어디 심어? 세상에, 서랍은 15,000원짜리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빵떡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떤 아이냐? 얘는 탑핑크고요. 자, 여기 롱기시마 여기 있습니다. 제 롱기시만 이렇게 아직도 여름에 잘 있습니다. 창흙 밑에서 롱기시마 이렇게 잘 있으니까요. 아우, 저 롱기시마 신기해요. 제가 봐도 신기하고요. 원슬로우 변이금도 이렇게 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얘가 에일인가? 아, 자, 오렌지 에일일 겁니다. 요거 오렌지 에일. 그때 우리 미조리님하고 같이 8월 10일 날 심었던 오렌지 에일. 뿌리 활짝 다 한 것 같습니다.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못노가 또 서라분이 하나 또 있네요. 네, 제가 서라분의 못노를 많이 심어놨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하얀 애들 이렇게 예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파랑새 애는 조금만 더 올라오면 좋겠어. 지금 저 파랑새 심어져 있는 화분이요, 10cm도 안 돼요. 네, 10cm도 안 되는 데서 이렇게, 이게 다 파랑새 한 몸입니다. 예쁘게 잘 이제 영차영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자, 키스미. 그때 요 그 얘가 얘 무슨 사라카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 요즘 하나는 생각나면 하나는 생각이 안 나요. 아우, 예쁘다. 자, 키스미. 자, 3월 13일 날 식재했던 키스미가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키스미 예쁘게 크고 있죠?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키가 크고 적고, 자, 이렇게 하니까 밑에 아이도 보이고 위에 아이도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잘 크고 있습니다. 아이, 샴페인 너무 예쁘다. 요즘 색깔이 조금 이렇게 나고 있어요. 아, 포르둥둥 배추 같았거든요.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거리대, 자, 풀투문 거리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화상이 조금 많을 때라서요, 꼭 차광, 반차광이라도 잘 해놓으셔야 되고, 고추건조만 한 겹,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겹으로도 가다가, 자, 그러다가 딱 벗겨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해도 제일 많이 있는 철이고요. 햇빛이 따갑고, 햇빛이 굉장히 강해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프리트먼이, 자, 요런 햇빛, 따가운 햇빛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루, 자, 휴일입니다. 우리 뿌띠님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